It was a long, slow march out of Eden. We didn't know just what we were leaving. But our curious hearts had us believing we'd be okay. Along the path we ventured to freedom. For what we seek we had no. 메이의 가족이 도시로 이사갈 때 메이는 정원도 함께 가져가고 싶었어요. 메이는 그녀의 친구들과 놀던 것도, 사과나무의 새소리를 듣는 것도, 보물병에 물건들을 모으는 것들도 그리웠어요. 그녀는 모퉁이를 돌아 다리 위를 걸어갔어요. 공원은 작은 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다리를 돌아갔어요. 집에 와서 메이는 그녀의 새 보물을 빛에 비추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레이션 맛집 레스터데이예요. 뉴저지에서 달라스로 이사 온 지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오스틴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나야, 애나 집 좋았어? 애나가 보고 싶을 것 같아. 뭐가 그렇게 슬퍼? 애나가 나지야지. 이사가 뭔지 벌써 알아, 오래기. 내 집장만의 꿈을 이루어준 첫 집이었는데 이렇게 떠나보내려니 아쉽네요. 우리가 살게 될 새 집이에요. 오피스도 반토막, 주방도 반토막, 거실도 작아지고, 2층 리빙룸은 엄청 큰데 딱히 쓸 데가. 내 맘 같지 않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또 오늘을 살아내야 하기에 몸을 움직여 이삿짐을 정리해요. 수납 공간이 줄어들어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가며 자주 쓰는 물건 위주로 정리하고 있어요. 식기들도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라야가 사용하게 될 2층 화장실에 샤워 커튼을 달아주어요. 정리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아요. 생각해보니 이 집의 좋은 점들도 꽤 있어요.
방들 사이즈들이 엄청 크고 특히 라야방의 클라젯이 정말 커요. 아직은 마음 둘 곳이 없어 방황하는 나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열어볼게. Well, I'm happy on my own. At least most... 먼저 손 내밀어 다가와준 토끼. 고마워. 정착을 위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도서관이었어요.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하러 가요. 어린이를 위한 도서가 가득한 이곳은 라야와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또 새로운 책들을 빌려가려고요.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집에서 4분 거리에 있는 공원이에요. 동네 공원이라고 부르기 미안할 정도로 시설과 규모가 엄청났어요. 조금씩 새로운 동네에 정이 들고 있어요. 아이스 초코 한 잔 마시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 보려고요. 그 세 글자 네 눈에 떠 달달구리 한 잔으로 뇌를 속일 수 있다면 참 좋으련만. 잠깐만 아 아니야 따지고 보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럴 뿐. 오늘은 그 말을 하기 싫어. 그땐 그랬지 라며 이날을 추억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